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마법 같은 빨간불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테마술사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일념으로 저희 지난주부터 또 새롭게 새 출발한 테마술사죠. 매일 오전 11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 주 또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목금 코스닥, 코스피 모두 빠졌지만 특히 코스닥이 4% 넘게 급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넘는 1.6%대의 하락폭을 시현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또 회담도 갔죠. 이 같은 방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원전 또는 방산 쪽에서 어떤 협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 여기에서 좀 모멘텀이 나올지도 예측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신 전문가 또 관심 종목에 방산주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도 즐겁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동안 저 안 보고 싶으셨나요? 아, 많이 분들 보고, 자, 보고 싶었다. 자, 채팅창에 1번. 1번 많이 안 올라오면 저 오늘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시면 재미있으시죠? 왜 그러냐면, 주식 매매라는 것 자체가요,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하지 마시고, 즐겁게 매매를 진행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아주 멋진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오늘 시황서부터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월 24일 시황인데요. 자, 해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자면 특별한 이슈 없이 중립적인 어떤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실적이라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곧 있을 FOMC를 앞두고 서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빅테크에 대한 실적과 다음 주 FOMC 그리고 그 지속되는 일정들 가운데에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계속적인 어떤 실적 발표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체크해 두시고 이번 주 매매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자, 국내 증시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2차 전지 섹터에 조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상승 부분의 부담과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차장고의 증가로 인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다. 거기에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하며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진 종목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자, 해서 계속적인 어떤 흐름과 반중 관련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리오프닝 섹터가 갑자기 얻어맞았어요. 네, 반중 관련 이 발언들로 인한 어떤 리오프닝 섹터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통한 분할 매수를 통한 반드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증시 일정 중에 자, 밑줄 짝이죠. 윤 대통령이 오늘 미국에 국빈 방문을 지금 가시죠. 그러면 반드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자, 체크 포인트로 가지고 온 내용 바로 윤 대통령의 방미와 그리고 자, 식량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섹터별로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찾는데 오늘 새로운 강의로 준비를 해온 내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네올매매. 네올매매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시청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노란 톡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채팅창에다가 와,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셔야지. 우리 계속 수익 내고 있죠. 자, 그만큼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나요? 다른 투자자들은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합니다. 올라라, 제발 올라라, 제발 올라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야, 내려라, 내려라. 이제는 지금 현재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이 저랑 같이 똑같이 얘기하신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 올라라 올라라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내려라 내려라. 그래서 많이들 수익 내셨죠. 계속해서 오늘도 멋진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요. 식량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한일사료와 그리고 대한제당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히든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예요. 차트인데 자, 이제는 저와 함께 지난주에 공부를 하셨던 네, 우리 투자자분들. 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학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보면은 뭐부터 이제 찾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찬 자리를 먼저 찾게 되시는 거예요. 아, 도대체 저 자리는 어디에서 물이 찼을까 하고 나서 지금 막 찾아보고 계실 겁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셨어요? 실력이 그만큼 상승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면 들어오시자마자 그거 내월매매 기법 알려주세요.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드래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우리 박세리한테 1시간짜리 골프 개인 레슨을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1시간짜리 딱 배우셨어요. 필드 나가시면은 멋있게 쫙 드라이브 치시나요? 아니죠. 또 골프를 다 배우셨어요. 골프를. 안 된다니까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환이한테 1시간짜리 몇천만 원짜리 1대1 과외 받으셨어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버터플라이 멋있게 하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연습하신다니까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키를 배우실 때도 보드를 배우실 때도 넘어져서 일어나는 방법서부터 배우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우리 이 노란 톡방에서는 기초 강의서부터 실전 강의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원포인트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자 대한제당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요. 위험한 구간을 지났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안 하죠.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매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 내려왔어요. 기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집하는 기간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자,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 쓰셔야 돼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36개월 정도의 매집 기간이 걸린다. 자,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이제는 뭐 봐야 돼요? 추세의 전환을 보시라 그랬죠? 추세의 전환이 나타나고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량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하면 날아가겠죠.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 바로 대한제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월매매짜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일사료예요. 마찬가지죠. 이 한일사료는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이때 당시에요. 요때 당시에 수익을 냈었죠. 자, 그랬는데 이후에 흔히들 얘기하는 대로 자, 상승을 모아와서 이만치를 모아왔어요. 모아와서 상승을 시키고 자,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끝을 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금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기간을 또 따져보시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께 이 매집하는 기간을 꼭 계산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그 노란 톡방에서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물량은 누구 주머니에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 계좌에 있을까요? 아니,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끝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시, 자, 보시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요. 여기에서 끝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거래량 누구 주머니에 가 있냐고요, 이거. 이미 너희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력의 흔적을 찾는 매매 패턴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한일 사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다시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러분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뜨고 계시면 안 돼요.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안 돼요. 뭐예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 매수 안 하면 그만입니다. 맞죠? 매수 안 하면 그만이에요. 굳이 올라가는 종목 내가 막 따라 들어가겠다? 아니요. 이 자리 잡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 잡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뭡니까? 이게 내울매매잖아요. 내울매매. 내울매매.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리. 보이시나요, 자리가? 그만큼 여러분들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일사료 내월매매짜리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리 나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정현 매니저. 아, 네네. 아, 그 내월매매 말이야. 내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난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말이야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봤는데 전혀 모르겠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급나라 뚝딱 뿡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씩. 아, 왜 이정혁 매니저가 저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변곡점을 왜 저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노란 톡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포인트. 원포인트 맞죠? 자,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 금요일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목요일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내셨죠? 함께 하신 분들, 수익 내신 분들, 예, 인정합니다 라고 글 한 번씩 올려주세요. 정말 재미있게 진행했습니다. 맞죠? 잠시 후에 그 수익 낸 종목들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관련 섹터입니다. 방산 관련 섹터인데 현대로템과 자 스페코를 가지고 왔어요. 자, 현대로템. 이제 여러분들이요, 벌써 실력이 이마만큼 커진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어때요? 이게 차트 보시면은 와, 이게 가는 차트구나. 이거 그냥 N자형이네. N자형 그냥 N자형이네.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쉽게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가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왜 실력이 늘어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딱 추세 라인을 한번 그어보셨을 거예요. 지난주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추세 라인을 그어보셨을 겁니다. 또 못 그으신 분들은요, 오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우상향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상향 추세에서만 우리 뭐를 해요? 내월매매를 하잖아요. 내려오고 있을 때에는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우상향 추세에 있을 때에 내월매매짜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월매매에서 바로 수익 들어가는 거죠? 수익. 이 눌림목을 잡는 게 내월매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막 눈만 떴다가 막 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선을 그어보면서 반드시 꼭 매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려옵니다. 조정 나와요. 아시겠죠?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내월매매 타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아시겠죠? 그럼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대 무벡스 기억나십니까?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내월매매짜리 여러분 나왔습니다. 현대무벡스 상한가 같죠? 한농화성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놓치면 절대적으로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떴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은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좋게 결과값을 얻어가실 수가 있다. 자, 다음 스페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코.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요. 제가 볼 때 이 스페코라고 하는 놈이요. 정말 수상한 종목이에요. 정말 수상한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요 지금서부터는 좀 집중하시기 바래요. 정말 수상한 이유가 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수익 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익 낸 투자자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하고 있어요? 밤마다. 물 떠놓고 뭐하고 있어요? 분점만 오게 해주세요.
돈 좀만 더, 다시는 주식 안 할게요. 이거 누가 돌파 매매라고 여기 올라가는 자리라고 해갖고 들어가라고 해서 샀는데 이거 그냥 본 좀만 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락 추세에서 매매해요, 안 해요?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수를 안 해요. 왜? 보수적으로 할 거니까. 자, 추세 전환이 일어났어요. 추세 전환이 일어나니까 내월 매매짜리들이 나오네요. 와, 대박이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 차트 매니저 이정현 매니저. 네. 아니, 그러면 말이야. 어?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니, 여기서 이거 해먹은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서 모은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평균가가. 근데 여기에서 해먹는다고요? 에이, 인건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사무실 임대료 내야죠. 밥 사줘야 되죠. 그죠? 전기세 내야 되죠. 이거 임대료도 안 나와요. 수수료도 안 나온다고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놓치시지 마시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금 3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의 전환이 생겼다. 그러면 내월매매짜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저점에서의 고점까지의 괴리율이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갖고 추적해가면서 매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직관적인 내월 매매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너무 아름답게 하고 오셨어요. 네,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너무 이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네, 우리 노란 톡방 간단하게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월 매매 설명 간략하게 들으셨고요. 노란 톡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톡방에 아까 이 전문가님 보고 싶으신 분들 111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QR코드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모난 부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촬영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 방이고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준혁 전문가, 이정혁 전문가 매일 오전 11시 월화수마다 이데일리 TV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 톡방에서는 방송 시간이 아니어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7788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올 매매, 내릴 때 사더니 오르더라라는 이 매매에 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내올 매매가 적용된, 이 기법이 적용된 종목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내올 매매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준혁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내올 매매예요. 내올 매매. 내올 매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단으로 올라갈 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내려온 종목을 조정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려올 때 샀더니 뭐예요? 다 같이 내려올 때 샀더니 올라가더라. 그래서 내올 매매입니다. 해서 직관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 복잡한 차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선 몇 가지만 그어놓으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편안하게 매매를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선 세 가지. 자, 요 선도 잠시 후에 우리가 실제 종목들을 보고 대입을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월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요?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위에서 매수를 했지만 나는 눌림목에서, 이 눌림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리적 우위에서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월 매매. 아니, 이정혁 매니저. 네. 아니, 그 내월 매매 있잖아. 그거 나도 그냥 지금 바로 배우면 바로 써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필살기는요, 10개가 필요가 없고요. 필살기는 딱 하나만 있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필살기를 배우기 전에 내가 나의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투자 성향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표가, 내가 이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 자,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 노란톡방을 잠깐 보고 나왔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 금요일에 같이 함께 진입한 종목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오전에 장이 살짝 밀리면서 마이너스 2%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 홀딩인가요? 자, 단타 종목은 단타라고 언급을 드리고요. 스윙 종목은 스윙이라고 언급을 드리는데 작게 가는 종목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금요일에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 여러 가지 10%에서 11%까지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단타 종목으로 목요일, 금요일 계속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투자 성향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좀 가지고 왔어요. 뭐냐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 5년 했어요. 나 20년 했어요. 뭐 30년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평선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이평선은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일선이 있고 21선, 60일선 여러 가지의 이평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기간 동안에 산 사람들의 뭐다? 평균값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5일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선은 뭐예요? 그렇죠. 5일 동안에 이 종목에 매수 매도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이어 놓은 게 바로 5일선이다. 그러면 그 라인이 뭐예요? 심리 라인이 되는 겁니다. 5일짜리 5일선이 심리가 더 강하겠어요? 20일짜리가 더 강하겠어요? 20일짜리가 더 강하겠어요? 240일짜리가 강하겠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평선의 길이가, 즉 5일선보다는 21선, 21선보다는 121선이 더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계속 이어서 다음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단타 같은 종목들 대응을 할 때예요. 스캘핑 치시는 분들은 0.5% 뛰기, 0.7% 뛰기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호가창 보면서 이렇게 못하잖아요. 왜? 다들 본업 있으시지 않습니까? 본업이 있는데 호가창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네, 이놈! 네가 이놈! 고개를 들라! 뭐라? 이평선이 고개를 들 때 매수에 참여하시면 단타 성공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정말 쉬워요. 자, 즉 5일선인데요. 요 라인이. 자, 요 5일선이 고개를 들고 있을 때 매수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5일선이 고개를 들고 있을 때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시려면 다음 날 상승 추세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의 다음 날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 한번 딱 걸어놔 보세요. 체결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매도 설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스탑로스 기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드렸고요. 5%, 7%, 10% 매도하셔야 된다. 근데 단타는 요게 아니죠. 5%, 7%가 아니라 뭐 1, 2%만 수익 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거죠. 자, 반대로 5일선이 죽어 있어요. 5일선 죽어 있을 때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기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일선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만 한번 한 주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을 때 다음 날 5일선에다 대기 매수를 딱 걸고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주문을 외우세요. 뭐라고? 남들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야, 내려라. 야, 내려. 좀만 더 내려. 조금만 더 내려. 체결되고 나서 올라간다니까요. 우리 금요일 날 이화전기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몇 프로 수익 냈나요? EV 첨단 소재. 윗꼬리 달았을 때 몇 프로까지 수익 냈나요? 맞죠? 그 방법으로 매매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것도 이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아나운서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잘해야지 수익이 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게 제가 잠깐 지금 봤는데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빼기. 산수를 잘하면 된다? 아, 네, 역시. 예, 역시. 이게 아름다우신 분들은요, 뭐가 좀 달라도 달라요. 어허. 여러분들 화면보다요, 실물 딱 배시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라스베가스에서 뭐 상상도 못할 일이. 아. 예. 자, 뭐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만, 자, 보시면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두 가지. 뭐예요?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거 누구나 다 하시잖아요. 이거 대학 나와야지 않아요? 아니에요. 머리가 막 되게 좋아야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의점, 동네 구멍가게 가셔가지고 잔돈 거슬러 받으실 줄만 아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요. 기가 막힌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나중에 이 강의에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아, 진짜 더하기 빼기만 했는데 저렇게 수익이 나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나오는 날은 무조건 채널 고정, 노란톡방 무조건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요, 로또 1등 당첨이 되고 싶어요? 네, 제가 예전에 아마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는데 고구마 다이어트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누님 다이어트 하시는 거 같대요. 나 있잖아 이제 예뻐지려고. 라고. 무슨 다이어트인데요? 그랬더니 고구마 다이어트를 하는데 누님 화이팅. 근데 저한테 뭐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아세요? 네. 근데 이거 고구마 이거 식전에 먹어 식후에 먹어? 여러분 밥 대신에 고구마를 먹는 거였는데 식전에 먹어 식후에 먹어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를 하려고 했던 누님의 의지가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은요 반드시 바뀝니다. 분명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날그날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 그날그날 여러분들께 진행해드리는 원포인트 꼭 벽타기. 나중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셔가지고요. 화장실에 앉아서 잠깐만 보세요. 네,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하게,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 학습. 자,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죠. 맞죠? 자, 그리고 평생의 재테크 활용. 자, 오픈방에서 우리 노란톡방이죠. 학습방에서 금요일 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어떤 이유였죠? 제가 매도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 분명 원포인트를 해드렸습니다. 다들 막 공감한다고. 정말 와닿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다 무료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 진행할 거예요. 다 배우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매 기법이요. 10개요? 10개 못 알려드릴까요? 20개 못 알려드릴까요? 그런데 필살기는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 그 중에 하나.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네, 올, 매, 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무료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기 이정형 매니저. 네. 아니, 있잖아요. 나는 코인 매매도 하는데 이거 그 네올 매매가 혹시 코인에 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능합니다.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란 톡방에서 질문하셨던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그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 좀 해달라고. 15K인가요? 15K에서 30K까지 올라왔죠. 바닥에서 두 배가 뜬 그때서부터가 상승장입니다. 코인은요. 힌트 한 가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궁금하신 점은 노란 톡방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다가 팔아도 돼요, 여러분, 사실. 정말 판매해도 되는 매매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큰맘 먹고 공개해드리는 거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강의는 참 재밌는데 땀이 머리에서만 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바로 네올매매 뚜둥 공개합니다. 자, 보시면 하단에 침수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하단에 침수되는 부분. 자, 상단에 화살표에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 두 가지, 세 가지의 보조지표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차트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분할 매도와 홀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분할로 매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홀딩을 한다. 즉, 수익을 내놓고 나서 나머지 부분으로 추격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서지 21을 가지고 왔습니다. 엑서지 21. 자, 네올매매 자리가 나왔죠. 여러분, 이 종목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일부러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지? 네올매매 자리가 있었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확하게 네올매매 자리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왜? 이제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쯤에서 한 번 더 우리 노란톡방을 한번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저는 그 사이에 땀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땀 닦을 시간 드리기 위해서 노란톡방 다시 한번 입장법 알려드립니다. 비밀번호는 7788 이렇게 네 자리, 숫자 네 자리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화면이 TV를 향하도록 해서 왼쪽에 지금 나가고 있는,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이 네모난 QR코드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링크가 하나 화면에 나타날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무료로 학습 자료도 나눠주시고 무료 특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네올매매뿐 아니라 이동평균선까지 좀 강의를 해주셨죠. 또 노란톡방에 시청 후기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아, 너무 궁금했는데 이평선 매매 쏙쏙 이해가 잘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정용 멘토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기다리셨던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네. 아유, 기다리셔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빠지는 거는 머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아시겠죠? 분명하게 공부하신 분들은요,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엑서지 21 계속해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상단에서는 매매를 해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락할 때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10배 간대? 이거 20배 간대? 이거 뭐 10버거 된대? 믿지 마세요. 왜? 나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이상은 안 사면 그만입니다. 맞죠? 괜히 사놓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하락 추세선 아예 안 해. 아예 안 할 거야. 야, 이정현 매니저가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말이야. 안 할 거야. 자, 그런데 저점을 딱 이 차트에서 미리 다 알려줘요. 그냥 저점을 딱 찍었어요. 저점이 나왔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종목 관심 종목에 딱 넣어 놓으시고 추세를 저점 관리를 하면서 추세를 올린다. 뭐지? 이거 뭐지? 어떻게 돼요? 저점에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보인다. 자, 따라합니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여기죠? 자리 나오죠? 자, 따라합니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매수죠. 매수 자리 나왔죠. 매수하고 나서 5%, 7%, 10% 자동으로 매도 설정 해놓으시고 나머지 물량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비중. 아시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가 이렇게 갑니다. 이거 마음 편안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지금 오늘 제가 실시간 차트는 못 봤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다. 두 번째 상한가죠? 자, 세 번째 상이 들어가게 되면 단타 자리 또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은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XG21 한번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농화성. 야, 이거 한농화성 여러분들 수익 내신 분들은요, 진짜 박수.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언제 언급드렸습니까? 자, 보이시나요? 방송 도중에 한농화성, 우리가 이전에 먼저 수익을 냈는데 상승 추세에서 하락이 나왔고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4월 6일짜리 나왔네요.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시고 나서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요? 해피합니다. 즐거운 거예요. 공짜라니까요, 여러분. 공짜 한농화성 맞죠? 자, 지난 방송 보시면 분명하게 언급한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농화성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뭐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내 자산은 소중하니까. 차라리 그 손절하고 그 손질 금액으로 어머니, 아버지, 와이프, 남편, 아이들 좋은 신발, 좋은 옷이라도 한 벌 더 해드리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락하는 데에서는 매수 안 할 거야. 어떤 누가 추천을 나와도 안 할 거야. 왜? 내 기준이 아니니까. 나는 이정혁 매니저한테 배웠으니까. 우상향으로 틀어놓았을 때, 지지가 나오고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을 때 그 다음 타이밍, 이런 데 막 욕심내서 들어가지 마시고 다음 타이밍을 노리면 자리가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종목. 자,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 여러분, EV 첨단 소재는 우리가 목요일이었죠. 단타 들어가서, 우리 그 노란톡방에서 단타 들어갔었죠. 이거 다 먹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이화전기였나요? 이화산업 이화전기. 매수 호가 딱 두 호가밖에 안 밀렸죠. 우리 딱 걸고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맞죠? 우리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딱 걸고서 기다렸어요. 남들 올라라 할 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내려라. 체결되고 올라갔죠? 바로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맞죠? 자, 마찬가지예요. EV 첨단 소재도요. 4월 매매짜리들은 나오는데 자, 이러한 패턴일 경우 분명하게 조정하는 구간이 생긴다. 이 자리 기다리시면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죠? 4월 매매짜리 나옵니다. 자,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예요. 뭐라고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근데 위에 칸에 지금 물이 찼어요, 안 찼어요? 안 찼죠? 기다리는 거예요. 안 사면 그만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EV 첨단 소재를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관심 종목명 뭐예요? 4월 매매라고 남겨놓으시면 공짜 먹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하이딥이었습니다. 하이딥도요. 우리는 이미 들어가서 수익을 냈죠. 그리고 관련 종목 우리 금요일 날 진입한 겁니다. 그 종목 오전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거예요. 왜? 마이너스 2% 됐다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느긋하게 하시라 그랬죠. 나만 급하지 종목은 급한 게 없어요. 자, 하이딥 어떠한 이유였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이딥도요. 보이시나요, 이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맞죠?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수해요, 안 해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저점을 찍어주고 나서 추세의 전환이 생겼을 때 매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공짜였다니까요, 여러분. 공짜. 이렇게 여러분 4월 매매가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패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식 매매요. 책 몇 권 있고 유튜브 강의 몇 개 본다라고 해서 내가 그 모든 매매 방법을 다 배우실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경험과 어마어마한 허공의 발차기와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죠.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는 방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학습방은 지금 아래쪽에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야, 계속해서 시청 후기 남겨주고 계십니다. 나는 주식을 독불장군식으로 했었는데 전문가님 강의 우연히 보고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참여하게 됐다는 분, 그리고 학원에서 마치 강의를 듣는 것 같다라는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후기 공유하고 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쪽 QR코드 띄워드릴게요. 이쪽으로 노란 톡방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네 자리 7788 꼭 기억하셔서 입장할 때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서 뭐 엑서지 21, 한농화성 그리고 하이딥까지 이 내울매매 관련해서 이 차트 종목까지 좀 만나봤는데요. 우리 히든 종목 공개하는 시간에는 이보다 더 유익한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히든 섹터 바로 태양광과 반도체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들 정말 신중을 기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자, 한솔 테크닉스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광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그죠? 가셨죠? 경제 사절단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122개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갔거든요. 무언가 반드시 얻어와야 돼요. 그게 외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우리같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의 이슈를 꼭 체크해봐야 된다. 그중에 뭐가 있다? 태양광이 있습니다. 이 한솔테크닉스가 PMD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어떤 자동차 전장, 태양광 인버터, 생활가전 등등을 사업을 이뤄내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점 볼 수 있고요. 자, 모듈을 어디에 공급하고 있다? LX 일렉트릭에 현재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주식은요,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무언가 하나 이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갑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흑자 전환 물음표를 해놨어요. 네, 흑자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고 내올매매 타점 이후에 상승폭이 크다 적다 적습니다. 내올매매 자리가 나왔어요. 다만 우리가 관심이 어디가 있었어? 2차전지, 저기 올라가 있는 금양, 저기 가 있는 EM플러스 이런 것만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놓치고 있었는데 수상하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고점에 있을 때는 우리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락 추세에 있을 때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 이정현 매니저, 이거 끝낸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털고 나간 거 아니야? 아니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세력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큰 거래량 이후에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계속 거래량들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털고 나갈 거라면 저는 여기에서 털고 나갔을 것 같아요. 왜 이걸 하단에서 텁니까? 그죠?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서 하락 저점을 찍고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뭐예요? 내올매매. 뭡니까?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찼을 때 매수. 맞죠? 자리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 내올매매 패턴이 타점이 나왔는데 저점 대비 고점까지의 괴리율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한솔테크닉스 우리 노란 톡방에서 함께 계속해서 추격해가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두 번째예요. YMCA입니다. 자, 뭐냐 그러면 이 종목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디스플레이 소재, OLED 관련.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력 고객사들이 파츠 재생과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에서라도 이 종목이 끌어당겨진다라고 하면 그 이슈를 이유 삼아서 상승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예요. 수상하죠 여러분. 그냥 다 봐도 와 저 뭐야. 야 저 빠박이 저거 종목 잘 뽑아오는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하락을 하고 있던 우하향을 하고 있던 추세를 어떻게 했어요? 저점을 찍고 나서 횡보 및 추세의 전환, 즉 변곡점이 발생이 되고 앞전에 들어온 거래량들이 나가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지금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언가 이슈가 하나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 내월매매짜리 또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내월매매짜리 나왔죠. 나오고 나서 241선을 돌파를 한 후에 지금 살포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꼬리가 많이 달려요. 꼬리 대기 매수로 잡기 너무 좋은 종목이죠. 밑에다가 딱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명 지뢰깔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또 가지고 왔어요. 요 종목도요, 여러분. 경제 사절단에 포함이 돼서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코가 끼고 귀가 끼일까요? 자, 보시면 건설기계. 뭐예요? 재건사업. 재건사업의 이슈가 코에 끼일 수가 있고요. 엔진, 뭡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라고 하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들어가는 엔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무언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살포시 엮인다라고 하면 끌고 올라갈 수 있겠죠. 어떻게요? 자,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티를 낼까요? 우리한테 딱 걸린 거예요. 세력 매매 패턴이 딱 걸린 겁니다. 맞죠? 자,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저점 찍고 나서 우상향으로 딱 추세 딱 전환시켰어요. 내월 매매짜리 나왔죠? 내월 매매짜리에서 상단까지의 괴리율이 작지요? 왜? 지금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서원 인텍을 가지고 왔는데 2차 전지 관련 서원 인텍 규제 완화 소식의 강세를 보였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란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계속 반대로 하셨잖아요. 뉴스가 뜨니까 그냥 막 따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차트 바로 보면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거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짜 수익 내셔가지고 고급류도 한번 넣으시고요. 예. 아내분, 남편분 멋진 거 뭐 이렇게 옷도 한 벌 사주시고 예. 공짜. 예.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마찬가지예요. 박스권으로 가둬놓은 기간 동안에 이 거래량이 여기서 왜 터지냐고요, 이게. 왜 터질까요? 이거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 얼마? 7,500원? 얼마에 모아서? 6,000원에 모아서?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 여기까지고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코인이면 주식, 내울매매 함께 매매하시면서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란톡방에서도 방송이 끝나가니까 아쉽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QR코드 마지막으로 띄워드릴게요. 비밀번호 7788 입력하셔야 입장할 수 있는 방이니까 7788 꼭 기억하셔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쪽 방에서 소통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종목이나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수익
도달하면 수익률 도달하면 또 다시 한번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으로 제공할 뿐입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테마 실시간은 오늘 여기에서 물러갑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